네,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NC소프트가 올라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기존 게임 매출 감소 우려가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신작 성과에 따른 실적 상향이 더 오히려 클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죠. 투자 의견을요. 여전히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110만 원으로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인데 이광수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NC소프트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 오늘도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대장주고 상승률은 사실 미미하긴 한데 계속 요즘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담은 그런 리포트를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도 한번 어떤 내용이냐 봐야겠다 해서 좀 보게 됐는데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뭐 황제주로 불리다가 네.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도 분명은 있겠죠. 하지만 워낙 또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실적을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리포트에서 4분기 실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4분기 실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7,90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613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4% 이상 웃돈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6%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솔2를 내놓고 NC가 실망감으로 매물이 많이 나온 다음에 그때도 이제 증권가에서는 아 너무 과도하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했지만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내려간 이유는 사실 아마 시장에서도 그 리니지 W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방송에서 그쵸? 다룬 적도 있었는데 예. 근데 예상외로 리니지 W가 그냥 사실 초기 일주일 하루 평균 매출액만 봐도 하루에 120억 원 정도 매출이 지금 나고 있고 이게 사실 리니지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동접자 수와 이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에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뭐 108개로 지금 서버를 시작했는데 리니지 W가 지금 180개로 서버가 늘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분기 하루 평균 매출은 이제 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카니발레이제이션 그 효과 때문에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 매출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리니지 W의 그 매출 성장 폭이 더 크다. 좀 이렇게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신작이 나왔지만 급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평가 외에도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NC소프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주저하게 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리포트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또 하고 있나요? 네, 리포트에서는 사실 이미 시장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커뮤니티나 사실 커뮤니티가 뭐 네. 전부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게이머들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 좀 투자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게이머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권사의 분석을 볼 수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W가 그 굉장히 부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몰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몰래. 김민수 대표님도 하고 계시고. 아 역시 네. 밖으로는 화를 내미시면서 네. 그래도 게임은 재미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숫자가 지금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리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P2E 관련해서 이제 리니지 NC소프트도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은 절대적인 저평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 측면으로 보면 연초 대비 거의 한 30% 이상 빠진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평가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 뭐 NC소프트 오늘장에서 1.5%대 좀 강세고 7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저평가 국면이라면 이제 내년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4분기 네. 실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연히 내년 실적이 당연히 좋겠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110만 원으로 유지를 하셨겠죠?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1,670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올해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거든요. 사실 실적을. 맞습니다. 근데 4분기만 잠깐 좋아진 건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한 5,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그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거의 1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증권가에서 이 NC소프트 처음 하락 흐름 이렇게 나타낼 때 네.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리포트들이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이 실제로 찍히다 보니까 다시 일단 사실 뭐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다시피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리포트 톤이 또 그렇게 옮겨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NFT나 P2E 관련해서 시장 진입이 너무 늦다. NC소프트를 안 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사실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를 봐라. 저렇게 빨리빨리 잘 치고 나가지 않냐. 위메이드나 같은 것 보면 되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사실 보수적인 NC소프트의 성향상 뭐 약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썼었고요. 아무래도 사실 NFT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확장성이나 정말 NFT의 옥석을 가린다고 하면은 본업을 잘해봤던 애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예, 그 NFT나 P2E 관련돼서 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NC소프트가 다른 곳보다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냐 좀 이런 톤으로 한번 좀 읽혔습니다.